이번 수시비가 왜 무효인지. 첫 번째, 150에서 300명 정도의 의원 중에 추첨을 했다는데, 그 추첨을 한 자가 바로 윤석열 캠프에 있는 자예요, 지금 자가. 그럼 그 추첨한 그걸 공개를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무효로 들 사람만 데려온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수시비 무효인 결정에 많은 언론들도 그렇고, 심지어 김종인도 내 그럴 줄 알았다. 나도 그 노인대가 그런 얘기를 줄 몰랐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일한 중국장님이 계시는데 검사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진실을 국민들한테 통보하는 거라도 한 사람 나와야 된다. 그런데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김은정 검사가 수심이 열기 전날 이원석 총장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주재영 목사를 불러다가 불러야 된다 했는데 주재영 목사를 배제하고 수심을 열니까 한가닥 신랄 같은 기대를 했던 이원석이 윤석열 하소인에 결국 끝까지 벗어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원석 검찰총장은 정말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될 검사 중에 한 명으로 우리는 그렇게 단정 짓고 앞으로 여러분들 수심이 무효인가 우리 기대력을 더 높여주고 주석밥상에서 많은 그런 검찰들의 비열한 행위에 대해서 질타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이 바로 서도록 또 대한민국이 일본한테 억눌리지 않도록 저 일본 총도 윤석열을 함께 끌어내는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면서 네, 행진 가죠. 예, 갑시다.